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장들이 이 평일입니다.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지랄이야 라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했고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어 수습했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수사관은 부장을 고소하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날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똥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똥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활비를 사용해 술을 대량 구입했다 하는데 이것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똥 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울산지검에서 박상용 검사 관련한 그날 술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울산지검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있었다는 것도 확인해줬습니다. 술자리도 있었고 술파티도 있었고 오물도 있었고 오물을 다음날 환경미화원이나 관계자들이 치웠다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물 옆에 벨트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울산지검장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검사들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오물이 나왔던 것까지는 오늘 제가 요구하는 거 그러면 그 벨트는 어떤 것이었는지 누구에게 그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부장검사로부터 맞고 차장검사로부터 맞았다고 하는 수사관들 부장검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가 없는지